사람 들어오겠지. 자, 다시 트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 들어오겠지.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사람 들어오겠지. 네, 끊으세요. 예, 성북을 한민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야로 나눠서 정치라는 게 말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죠.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하고도 정책이나 가치를 놓고도 언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사감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하는 거죠.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제 선배들도 있고 언론사 다 그러고 지냅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혹시 착각하신데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막 있는데 여기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저는 이런 용어를 쓸지는 몰랐어요. 그 앞에 욕설 안 했다고 하니까 뺍시다.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 해줄게요. 다 죽이네 죽여 이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저기서 노정민 의원이랑 다 구호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호조치를. 저는 여기서 119 신고했냐고 막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막 몰고 나갔어요. 왜 몰고 나갔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설사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쓰러졌으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구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직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용어를 합니까? 다 죽이네 죽여. 야, 저는 제 가치로나 볼 때는 도저히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어 쓰러져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와가지고 다 죽이네 죽여. 욕설 다 뺍시다. 이거는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다 듣는 자리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막 밀고 나가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때 큰일 난 거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 말에 자 어떤 사과의 조건이 있으면 잠깐만 확인해. 그리고 지금 영상이 입수됐다고 하니까 듣고 판단합시다. 예, 지금 의결 중입니다만 이게 토론 과정이고 그래서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영상 트십시오. 사람 들어오겠지. 자, 다시 트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 들어오겠지.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사람 들어오겠지. 네, 끊으세요. 그 앞에 그 얘기 안 하셨다 그랬는데 다 나왔습니다. 영상을 입수했어요, 저희가. 앉으세요, 박민규 의원님. 저희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성모병원에 가 있는 그 박문진 직원이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분이 무탈하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빨리 처치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그래도 들을까요? 저 오전에 지금 본인이 그 앞에 얘기를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김태규 부위원장도 확인하고 나서는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예. 1분 드리세요, 1분. 예. 일단 오전에 거짓말 하는 건 인정하시죠? 오전에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후에 제가 주변에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후에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영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했고 그 이전에 출석 전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끝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표결하겠습니다. 예,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회 중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있었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하셨어요.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그만하세요.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전에 이 자리에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12명?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